nice to live. 르네상스 뮤직 볼게요 볼게 유풍충리 선천은 나리들께 간제 줄리엄에 나이스 줄리 출장에 비즈니스 영화 그와 마이 옆에 우리 너무 많은 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백자 가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예, 아, 제가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뵙다가 아. 자, 먼저 우리
백자 가수님의 올드지 라이브 공연 해주시는 거예요. 아, 예, 기타를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아, 예, 그, 아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좀 이따가 하고. 예, 예. 예. 지금도 이제 우리 백자 가수님의 뮤직비디오를 여러분들이 두 분 보셨죠. 하나는 뭐죠? 나이스 줄리. 나이스 줄리. 예, 예. 두 번째는 우리 촛불의 노래. 촛불의 노래. 촛불의 노래. 둘 다 워낙 많이 들어본 거라서 네. 말이죠. 예. 촛불의 노래는 여러분들 촛불 집회에 가시면 예, 예. 아주 잘 들으시고 또 공연 촛불 집회 굉장히 많이 공연해 주셨죠? 예, 아 그래서 너무 많이 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가능하면 좀 덜 나가려고 하는데 아, 이게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 많이 불러주셔가지고요. 네. 네, 제가 이제 팀도 하거든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아, 예, 예, 예. 팀으로도 나가고 이제 솔로로는 이제 풍자성 많이 아. 해서 이제 또 풍자성 아까 그런 아. 이제 대중들이 워낙 좋아하잖아요. 아, 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사도 하고 작곡도 예, 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 이제 저거. 네, 언제부터 네. 이렇게 대중 민중가요라고 그러나요? 아, 활동을 하신 겁니까? 그 이제 제 대학 들어가서 노래패를 했습니다. 아, 역시. 네, 네. 노래패 하면서 이제 그때 뭐 작곡하고 이제 그렇게 오래 해내 이제. 아. 네. 하여튼 뭐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그죠? 아이고,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중들을 위해서, 민중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 죄송한 얘기지만 뭐 이렇게 개런티가 많이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 이쪽 활동하면 뭐 저 안진구 소장이 많이 주나요? 안 줄 것 같아. 그냥 아니 많이 줍니다. 안진구 소장 입으로 떼올 것 같아. 아, 예. 그 뭐 말이 좋죠, 뭐 우리 안진구 소장님. 아, 예, 예. 너무 들으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백자 가수님의 예, 음악 세계라고 할까요? 아. 그거부터 좀 얘기를 듣고 저희 실에 예. 갈까요? 예. 저는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원래는 민중가요로 네.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시 쓰는 걸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적 상상력이 계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시에 곡을 붙이는 작업을 이제 계속 그동안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민중가요를 접하고 같이 하고 이제 이러다가 본격적으로는 이제 지금 그 아까 촛불의 노래 음반 낸 노래배 네. 우리나라 이제 결성하면서 이제 그게 지금 한 23년, 4년 됐습니다. 이제 그 활동을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솔로로는 그렇게 이제 또 시 노래 작업들, 유명한 뭐 시인분들의 네. 좀 제가 좀 외람되지만, 네 그런 시 붙여서 음반도 내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음반도 있습니다. 음반도 여러 개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솔로 음반도 한 6장 정도 냈고요. 네. 팀은 뭐 한 20장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뭐 민중가요, 뭐 시노래, 풍자송 가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예 그렇진 않습니다. 백자 가수님의 팬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장 팬 그 클럽에 그러게. 네네 있죠? 지금 일단은 유튜브 채널. 아 유튜브 채널. 예예 예, 가수 백자 아 백자 TV. 가수 백자 TV. 네 거기 오시면 이제 뭐 같이 공연 함께 보시고. 구독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혹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백자 TV에 들어가셔갖고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의 소리 우리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무조건 네, 거의... 많이 사랑해 주셨죠. 네. 지금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힘이 되시는 거죠, 그게 다. 예. 촛불의 노래를 우리가 잠깐 들어봤는데 네네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면은 뭐... 아니, 촛불의 노래 제가 그 이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음반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안에 USB가 들어있습니다. CD가 아니고. 네.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네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제 아내한테 갖다 드려요. 좋아하십니까? 예 지금 사모님께서 촛불 그 토요일마다 나가고. 아 그러시군요. 어떤 때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네. 거기서 예. 만난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예. 정말 촛불 가족이네요. 네, 가족 이거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촛불의 노래 그러면은 잠깐 들어보고 그것이 어떤 것이 먼저 듣기 전에 좀 설명하시면 돼요. 그 아까 그 뮤직비디오 나왔으니까요. 네. 제가 그 음반 있는 노래 중에 네네. 다른 거를 한 곡 하시겠습니까? 네, 한 곡 하겠습니다. 지금 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와. 네. 그 하바바송이라고 하바바송이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하바바가 한참 돌았습니다. 그 네. 대상 마치고 나서 네네. 이제 뭐 하늘에 바라고 바란다 뭐 그러면서 이제 기도스와 하바바가 한참 유행을 했는데 네. 예,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기도스 공격이 돼 기도로 그래? 공격하자 기도로 공격하자 네네 그때 이제 하바바라고 하는 말로 네. 안진걸 소장님이 네.
그 뭐 플랑을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기 이제 안진걸 소장이 쓴 거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개딸들이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바라고 바란다. 이제 그게 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네.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보신 분들 박수 부탁합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종교인들 평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 늘 깨어있게 하소서. 물러설 수 없는 촛불의 행진 우리 국민들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와, 이거 진짜 지금 우리 밖에 스태프들이 예. 박수 치고 말이죠. 아니 그 시청자분들 그렇지만 뭐 앵콜 그런 거 안 해요? 아니 저 스태프 여러분들 앵콜보다는 물 한 잔만. 아, 물 한 잔만 예 예. 이게 저 교수님도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확실히 힘드네요. 아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뭐 많은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 물 한 잔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자, 이 노래 보니까 네네. 들으니까 정치인들은 어떻게 제가 완전히 외우지 못했습니다. 언론인들은 어떻게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고 언론인들은 진실을 말하고 법조인들은 양심을 따르고 당연한 건데요. 네,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네네. 아,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 종교인들도 한마디 하신 거예요. 네, 종교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안진걸 소장님 쓰신 건데 종교인들 아. 평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평화에. 네. 아, 물 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컵을 아주 이쁜 걸 갖고 네네. 왔습니다, 우리. 아, 미지근한 물러 주셨어요. 아, 딱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죠.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죠. 예, 종교인들 평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네. 우리 국민들도 깨어있게 하소서. 그리고 결국 촛불, 국민 촛불이 이긴다. 네네, 네. 그 부분은 제가 썼는데, 이제 염원. 우리 국민들 승리하게 하소서. 이것도 그러면 어떤 연상작용을 통해서 곡도 만드시고 작사하셨겠네요. 네, 언제 그렇습니다. 만드신 거죠? 이거는? 이게 작년에 이제 뭐 대선 끝나고 취임 직전에 막 한참 그 개딸들이 집회에 있을 때 그때 네. 나온 거니까요. 아마 그 즈음에 한 4월이나 5월 이쯤에 쓴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주로 지금 그 대학 노래패부터 네네네. 이제 쭉 활동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뭐 이제 뭐 돈 말고는 다 쉬웠습니다. 그렇죠. 예. 네. 돈이 좀 어렵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길을 예, 계속 예. 택하시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네. 그래도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 재미가 있고 또 보람이 있고 네.
뭐 이제 그런 재미, 네, 그런 게 이제 또 공동체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또 이제 촛불 집회 나가면 이제 그 촛불을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네, 뭔가 영혼이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그런 힘이 이렇게 오게 되죠. 저도 이제 뭐 자주 나갔습니다만 내 자신이 예예. 아, 내가 주체가 됐나라는 느낌을 또 많이 받아요. 전 나갔을 네네. 때 거기 혼자 같이 서 있을 때 네네. 하나의 촛불의 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방송할 때하고 또 그게 달라요. 거기 나가서 저는 이제 객석이라서 네. 관중 같이 대중들하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생진할 때 아, 내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명의 주체다. 네. 우리 백자님은 그 주체들을 네. 이끌고 가는. 아유, 저는 아니죠, 아니죠. 그러진 않고. 이거 참 그 촛불이라고 하는 게 묘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연약하고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는 그런 네. 건데 그런 게 이제 두 개가 모이고 세 개가 모이고 그렇죠. 10개가 모이고 100개, 1000개가 모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밤을 밝히는 그렇죠. 예. 아, 그런 좀 그렇죠. 내가 작은 힘이지만 그럼요. 예. 내가 하나 감으로 인해서 예. 말씀하시는 어떤 네. 큰 역사가 된다는 게 집권자들이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네. 윤석열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제일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아.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좀 나왔다 그러면 센 난리를 치는 게 그랬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요즘에 와서 좀 보도를 하지만 처음에는 뭐 우리가 10만, 20만 모였는데도 뭐 5만 명 모였다. 맞아요, 5천 명 모였다. 제일 두려워. 맞아요. 제일 두려워하거든 이게. 이게 100만이 그랬네요. 모이면 자기네들이 위태하다는 걸 알거든. 가장 네.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우리 대중들을 이끌고 계시는 백자 가수님한테 저희들 너무 고마운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빨리 끌어내려야 되겠네. 물 한 잔 이제 하시죠. 아, 더 먹겠습니다. 네. 어, 아침 노래는 쉽지 않네요. 아, 네, 이제 세상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도 한 곡 부탁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더 할까요? 네. 네. 아, 뭐 제가 뭐 노래를 좋아합니다. 아. 그럼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이란에 가서 아랍에미리트를 적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한 곡 쓴 게 있습니다. 이거 완전 따끈따끈한 거네 이거. 예예예. 예, 예. 따끈따끈한. 네, 며칠 전에 쓴 노래. 어, 이야. 네. 네. 이란이라니. 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적이라니 얘가 지금 뭐 이라니 입만 열면 개소리라니 쪽팔려서 못 살겠다 사진센터엔 김건희라니 아니 건희가 이 나라 대통령이라니 나라 꼴 대체 이게 뭐 이라니 쪽팔려서 못 살겠다 이란 가지고 계속 돌려가는 노래입니다 쪽팔려서 못 살겠다 어? 나라 망신 외교 참사 진짜 네가 바로 우리 적이라니 국민들의 진짜 적이라니 어서 빨리 좀 내려오라니 쪽팔려서 못 살겠다 이번엔 제발 오지 말라니 거기 어디 아무데나 눌러 살라니 제발 돌아오지 마 쪽팔려서 못 살겠다 기장님 힘내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기장님 힘내세요는 그 저 예, 그 운전하시는 기장님께 아. 응원을 드리는데 아. 하바바죠 뭐 아. 기도스 아. 돌아오지 말아라.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쓰시더라고요. 예, 예. 네, 기장님 힘내세요. 아. 이란에 그냥 저 지금 스위스 갔고 돌아오지 네네. 말아라. 네. 네 거기 어디서도 한번 살면 좋겠는데 또 그 나라에 또 민폐가 될까봐 좀 그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네, 아니. 네. 아 정말 근데 지금 진짜. 아 국내에서야 뭐 언론들이 좀 어떻게 해주면은 그 말실수를 뭐 하고 윽박 지른다고 하지만 이란에서 바로 이렇게 그 대사 초치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게 국제적으로 정말 너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너무 창피하고 네 너무 창피하고 네 바이든은 제가 보기엔 봐준 것 같아요. 아 좀 봐줬지. 그러니까 이제 한미 관계가 있으니까 아니 이게 명주를 딱 쥐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런 거 있을 때가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약점이 있는 게 약점을 알아도 그냥 둔다면서요 이렇게. 그걸로 계속 야 다른 거 이런 거 좀 해 이럴 수 있는데 이란은 그걸 참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예. 오히려 그 MPT 가지고 바로 공격하고 예. 이란이 머리가 좋더라고요. 야
핵 개발한다고? 그러면서 미국을 향한 소리죠. 그러니까요. 미국을 향한 소리. 아 이란이 머리가. 바이든 뭐냐?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서 니네 동맹 관계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윤석열. 가만둘 거야 이렇게? 걔는 뭐야 MPT 바람. 아 외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보기 이란은 이번에 뭔가 신의 한 수를 쓴 것 같아요. 아니 앉아 있다가. 네네. 고기 굴러 들어왔어 그냥. 맞아요, 맞아요. 어? 그 원유 대금 못 받는 것도 해결하게 될 것 같고. 저 사과 안 하면 저 안 풀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과할 줄 알아야지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외교부 장관 네. 정도가 사과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외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부끄럽게 우리 국민들 부끄럽게만 하고. 네. 자 우리 백자 가수님 활동 네네. 뭐 앞으로 활동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이제 뭐 제가 계속 그 우리 촛불 시민들을 위한 네. 그런 이제 노래들. 아. 좀 속 시원하게 하는 이런 좀 풍자성들 계속 네.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자체로 이제 그런 시 노래들 계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노래들도 좀 묶어서 음반으로 또 좀 오래 내볼까 싶고. 아까 이제 저 촛불의 노래는 이제 저희 네. 팀. 아 팀이 한 건가요? 예,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제 팀에서 또 한 거거든요. 또 팀 활동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촛불의 노래. 저건 뭐 워낙 많이 저희들이 예. 들어서 말이죠. 예. 그럼 촛불 집회와 그런 좀 그런 걸 한번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중 집회와 아 이런 그 일반 가수들이 그냥 뭐 저기 나가서 방송 나가서 얘기하고 예. 음반 내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백자 가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보다도 이런 대중 집회에 가서 예. 대중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음악. 그 세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니 그래도 많이 있죠. 그래요? 네네, 촛불. 70, 80년대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예, 지금도 이제 90년대 이후로 이제 그런 예전에 이제 노차사. 아, 노차사. 꽃다지. 맞아. 예, 이런 그, 저, 향수. 또 네. 그, 이제 그 있는, 그 뒤를 잇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백자가 스님도 뭐 그 뒤를 잇는. 네네, 지금도 이제 꽃다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촛불 집회에 서셨던 뭐, 박준. 아. 네네, 박준 선배님이랄지, 뭐, 희망세, 또, 김민정, 송희태, 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현숙, 문진호. 오.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활동? 집회가 뭐 매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다 어렵게 활동하죠. 그렇겠네요. 네네네, 쉽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유튜브를 제가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좀 나은 편이고요. 아, 활동에서 예. 네. 다른 분들 아무래도 좀 어렵지요. 네. 그 많이들 뭐 응원해 주시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가 문화초대석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아, 네, 네, 그렇죠, 또 좋죠. 예. 네, 네. 백자 가수님이 좀 추천해 예.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아침에 이게 노래 어렵네요. 아, 그래요? 이거 어떡하지? 네, 아침 노래 아침에 이게 목소리 안 들립니까? 네, 아니 보통은 저희가 이 오전은 자는 시간이라 이제 아. 밤새 이제 뭐 이렇게 좀 아~ 놀다가 네, 밤에 작업들 하시고 그걸 보통 대부분 그렇죠. 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아~ 낮밤이 바뀌어 있는 생활을 아~ 하는데 이 시간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이제 일어나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벌써 목이 확 잠기네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아 제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좀 네. 네, 아 쉽지 않구나 이걸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야 이거 아닙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아, 네 하나 더 뭐 아, 예, 힘드셔 뭐, 힘드셔갖고 아, 예, 괜찮습니다. 제가 그 시를 갖고 만든 노래들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유튜브로 발표한 아, 예, 노래 중에 예, 예. 기영도 시인의 빈집. 빈집.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로 딱 시작하는 그 시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쓴 곡인데 1절만 한번 그럼 불러보고 아, 2절까지 하셔도 돼요. 아니, 아닙니다. 힘드셔서 그렇구나. 기타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아, 조금 힘들긴 하네. 네. 그러나 1점만.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네. 예, 기분 좋습니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입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 집에 갇혔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와, 이거는 뭐 아주 이제 상당히 다른 모습을. 예, 예, 멜자 가수님의 다른 모습을. 신노래들. 아, 신노래가 이쪽 부분 속신들 많이 하시는구나.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래는 다른 분들의 글에다가 곡을 잘못 붙였거든요. 네네네. 주로 이제 제가 쓴 글에다가 붙였는데, 예, 제가 그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그 시에 곡을 붙인 노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 좀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저도 이제 제가 또 이제 또 이 영혼이 좀 많이 달려서 이제 또 이렇게 시에서 많이 또 영감을 얻고 그러면서 좀 시에 곡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 우리 아주 시청자분들이 대한민국 애국가수 백자님 힘내세요. 네, 백자님 고맙습니다. 최고. 고맙습니다. 아주 뭐 계속해서 예, 많은 백자님 감사합니다. 백자님 최고입니다. 아. 멧돼지 혼내줘라 이라. 아, 멧돼지. 아, 제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네. 아, 있어요? 멧돼지 한 마리가 있어. 온 동네 똥을 싸고 돌아다니네. 네, 멧돼지 사냥가라고 하는 거. 아, 그래요. 예. 하여튼 그런 얘기들. 다재다능 백장님 짝짝짝. 모두들 백자 TV 구독해 주시다. 아,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와. 백자는 천재요. 네. 네. 이란이라 이란이라. 이란이라. 네. 국민 가수입니다. 아. 네, 아주. 아, 제가 그 한 노래 중에 대히들 친 거는 돼지니 답이다 이게. 아, 크리스마스. 아, 그게 그거다 맞다. 돼지니 답이다. 맞다 맞다 맞다. 돼지니 답이다. 오늘 당장 돼지니 답이다. 윤석열 꺼져줘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 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힘당 해체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당장 돼지네. 돼지니 답이다. 돼지니 답이다. 아. 어린 아이들이 많이 따라 부른대요. 네. 엄마들이. 그래요? 집에서 아. 입을 널면서 입을 개면서 돼지니 답이다. 예. 하바바 이루어지소서 뭐 그런 얘기들께서 아주 중요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침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걸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제 촛불집회에서 또 뵐 거 예. 아닙니까? 그죠? 예. 또 뵙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네. 대중들하고 같이 촛불과 같이 함께 하시다 즐겁게 보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행복이 네.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행복을 가져다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자 가수님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 오늘 이제 새해 전에 마지막 새해를 맞기 전에 급방송인데요. 저희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연휴를 보내고요. 수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뵐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연휴에 좀 쉬시고 또 가족들도 만나시고 또 우리 백자 가수님 노래도 백자 TV 들어가서 좀 들어서 박수도 보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고 그래서 설 연휴 때는 물론 우리 정대택 회장님과 백은정 대표님은 또 이 설 연휴도 안 쉬시고 귀성 내려가는 분들에게 또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서울로 가셔서요. 만나시게 되면 좀 고생한다고 박수 쳐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오전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